수국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거를 이제 술을 놓아서 핑쿠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대충 색을 어느 색으로 할까 이렇게 색연필로 지금 색을 칠해보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푸른색 꽃으로 하나를 할 거고요. 이제 푸른색이 이제 전체가 대충 푸른색이 이런 정도 나오고, 네, 녹색으로 이파리 들어가겠죠? 녹색으로 이파리 들어가는데, 전체가 녹색은 아닌 거예요. 약간, 이런 색도 좀 들어가게. 대충 이 정도 그림을, 이런 정도 놓으면 좋겠다 하고, 색을 칠해주시면은 그리고 하나는 푸른색 꽃으로 하나 하고 하나는 약간 핑크 보라 톤 색이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안쪽에는 핑크와 이 하늘색이 약간 이렇게 섞이게 이런 정도 색이 나오게 술을 놓을 거예요. 대충 가이드라인 색상을 이렇게 정했으면은 제가 이번에 선택한 원단은 광목이에요. 20수 진우씨 워싱 되어있는 광목인데요. 진우씨 워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 수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빨지 않고 그냥 술을 놔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색은 한 요 정도 일단 골라놔 봤어요. 하면서 이제 색상을 다시 정해가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틀은 여기서 보면은 두 개를 골라놨는데요. 7cm짜리랑 10cm짜리 두 개를 골라놨어요. 그림을 또한은 지금 원단 이렇게 놓고 중간쯤에다가 그림이 들어가게 놓고 테이프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목질을 대고 꾹 누르듯이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그림 그리는 감각이 있으면 직접 그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 번 해봐야지. 저는 아직 그림 실력은 없어서. 네, 그냥 이렇게 도안을 여러 번 그려가지고 옮기거든요. 천에다 바로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꾹 누르듯이. 기존에 검정색 펜으로 도안을 떠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렸는지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도안 보기가 좋아요.
바나나 그렸고 하나를 이거는 여기쯤 위치하고 해서 제가 이걸 만들려고 지금 다육이 화분을 선택을 했는데 저렇게 작은 그릇 있잖아요. 정종잔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해도 되게 예뻐요. 수트를 끼워주는데요. 이게 그림이 딱 들어가긴 하는데 수틀이 너무 작아서 이 안에서 손이 움직이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큰 걸로 쓸게요. 자, 네, 수틀 작은 거 안쪽에다 넣고 수틀을 이렇게 껴서 써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껴서 써도 되거든요. 이거가 좋은 점은 술을 넣다 보면 여기에 실이 자꾸 걸려요. 근데 이거 걸리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특히 이렇게 작은 작품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실이 이쪽에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수트를 끼고 하면 이게 넣기가 좋아요. 실이 걸리지 않아서 이 상태.